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이상엽 이사는 에스테틱, 이 피부 미용 관련 테마를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역시 뭐 중국 쪽의 리오프닝의 수혜를 저희가 기대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번 주 중반부터 좀 관심이 있게 된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오늘 확정됐죠. 네. 마스크.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스크가 이제 실내 마스크가 이제 의무가 아니고 이제 권고로 이제 조정이 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일부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는 좀 뭐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고, 설 연휴 때 앵커님은 어디 뭐 여행 가실? 아니요, 저는 그냥 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이제 여행 안 가고 자기 관리에 또 연휴를 이용해서 이제 그쵸. 네, 시술을 한다거나 수술을 한다거나 또 이제 자기 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부쩍 또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마스크를 또 장기간 쓰다 보니까 관련된 뭐 피부염이나 피부 트러블 관련돼서 네. 또 피부과를 또 많이 방문하긴 하는데 이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이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중국 코로나 정점 가능성 모멘텀도 큰 것 같아요. 뭐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입원 환자 중에 양성 중증 환자가 1월 5일에 피크아웃을 쳤고, 네, 이미 뭐 1월 초고 최근에 보면은 그 고점 대비해서 한 44%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고 이제 관련된 지표들도 봤을 때는 피크아웃 찍고 굉장히 많이 내려왔음을 봤을 때는 이번 춘절 이후에 조금 이제 뭐 또 감염자는 증가할 수 있겠지만 뭐 경제에는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겠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요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뭐 어제부터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관련된 종목군들 좀 흐름 좀 그럴까요? 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뭐 필러 종목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관련해서 좀 여러 종목 좀 봐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루트로닉이 지금 보시면은 3일째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도 약 한 7% 네, 좋네요. 네, 뽑는 모습 알 수 있는데 뭐 장기 이평선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좀 거래량도 실리는 모습, 뭐 좋은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마 리서치 네. 역시나 네, 3일째 양봉이네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이처럼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모습 또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 또 네, 인바디가 바닥권에서 네, 오늘 또 네, 거래가 터지면서 뭐 장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윗꼬리도 지금 없는 그래서 네. 강한 모습인 거 살펴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바이오 플러스 이 역시나 이제 3일째 양봉을 보이면서 바이오 플러스는 좀 여러 이평선들이 좀 수렴해 가고 있는 이런 그러게요. 상황에서 네, 들어올리는 모습인 것도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은 네, 4일째 양봉인데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우상향 중인 조정 있을 때 이제 60일선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도 뭐 거래량을 봤을 네. 때는 최근에 뭐 순환매로 봤을 때는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에스테틱 관련된 종목들, 또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을 한번 쭉 봤는데 추세는 최근에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상희 이사님께서는 관련된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좀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네다섯 개 종목 흐름을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플러스. 바이오 플러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톡스 필러 쪽으로 이제 유명한 업체인데 그 부분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네. 이제, 이평선이 수렴해 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게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 그 중국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그 미용 성형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그룹사와 3년 동안 3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진출의 본격화를 알린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도 관심 필요한데 작년에 중국 쪽 매출 비중이 한 7에서 8%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도 안 돼. 근데 작년에 중국 진출 공식화했어. 앞으로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어. 그러면은 중국 쪽으로의 관련된 뉴스가 좀 관심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1,000억 원 규모의 음성 신규 공장 증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억 원 규모면은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는 네. 거고 그러면 생산량도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되겠구나 하는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수급도 살펴보시면 12월부터 이제 기관 수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관이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네, 100만 주 이상을 네. 이제 어제자로 딱 100만 주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관이 100만 주 이상을 매수하고 있는 수급도 양호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이평선이 수렴해 있는 상황에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쉬더라도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뭐 매도가 아니고 좀 관심권에 둔 차원에서의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8,000원 그리고 이제 매도는 8,800원, 손절 가격은 7,600원 네,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특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이 제품 필러 제품이 독자 기술을 이용한 필러이기 때문에 국내의 그 다른 제품보다는 15% 20%가 비싸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 추이, 매출 추이를 보면은 연간 뭐 100억 원대, 200억 원대, 300억 원대, 500억 원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이제 중국 쪽의 모멘텀도 크지만 올해는 이제 또 남미나 중동 진출 모멘텀도 있다는 것에도 좀 관심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피부 미용 에스테틱 관련 테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스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30일부터 바뀌게 되고 중국 쪽에서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특히 말씀해주신 바이오플러스는 중국 이외의 글로벌 진출도 활발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들 봤을 때 좀 좋은 모습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바이오플러스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엽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